온 나라가 코로나로 지금 비상사태처럼 돼 있지만 그래도 시험을 연기하거나 안 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각자 이제 안전수칙에 따라 스스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열이 나거나 좀 이상하면 옛날 같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요새는 걱정이 많이 되고 어디서 함부로 기침도 못하고 재채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던 행동들이 요즘에는 아주 죄인처럼 돼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예, 자기가 건강을 지키고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자가격리 스스로 알아서 집에 좀 푹 쉬어가지고 그런 상태. 옛날 같으면 감기 독감 흔히 있는 건데 요즘 말도 못해. 감기 독감 걸리면 무슨 이상이 온 것 같아가지고 해마다 독감으로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독감으로 노약자들이 일부 돌아가신 분들 꽤 있습니다. 해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부각돼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되는데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서 현대 인류가 오히려 전쟁이나 이런 거로 죽기보다는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이제 소멸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진 겁니다. 우리 매년 의학적으로 앞서간다 하더라도 그걸 미리 다 대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그리고 스스로 면역을 키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당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섬유 섬모 세포 표면 섬모가 많이 줄어들면 그 이게 외부에서 세균 침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덩치가 크고 하마 같아도 세균에 의해서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라는 것은 오히려 면역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힘이나 근력 뭐 외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미생물 세계에 들어가서 요 세균 침입 이게 들어가면 그냥 진짜 씨름 선수 코끼리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스스로 알아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등기를 나가겠는데 등기법은 특히 지적은 이제 생소해서 좀 처음부터 좀 까다로웠고 한번 듣고 이제 원리만 터득하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등기는 이제 쉬운 듯하면서 왜냐하면 평상시 많이 듣던 용어들이 나오니까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 보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제가 입문 과정에서 등기부의 특징도 말씀드렸고 이제 등기 절차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여러분 책은 1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입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했던 걸 한번 꼭 확인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10페이지 보면 부동산 등기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책이 바뀌었나요? 이게 항상 교재는 껍데기가 비슷하면 표지가 비슷하면 이렇게 그래서 항상 과목을 좀 생각하면서 내용을 검토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개념은 이렇게 복잡하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부동산 표시나 권리관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등기. 근데 등기는 어디에 한다? 등기부에.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이 등기부는 전부 다 전산화가 됐다, 전산화. 그래서 등기부의 기본 구성은 자,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이 세트로 이루어졌는데 뭐라 그랬죠? 이거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랬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등기부에 요 부동산 일정한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권리 관계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게 이게 등기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요 등기를 기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등기관이 한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물론 현재는 다 전자신청 제도가 실행되고 있어서 신청하는 법무사 이런 대리인들이 기록해주고 제출해주면 등기관 심사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 그 등기관을 표시하는 어떤 날인 절차 옛날에 날인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등기관에 기록된 등기관에 부여한 그런 식별부호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등기를 마치는 거다 완료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
이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등기부 어디서 가지고 있냐? 이건 등기소에 있어요. 등기소에. 등기소에. 등기소에 누가 있느냐? 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등기란 토지 건물 같은 이 부동산에 관한 죄송합니다. 저 이제 분필가루 먹으면 이제 걱정돼. 기침만 해도 좀 요새는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제부와 갑구과 있어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요, 갑구나 이건 권리관계인데 표제부는 잠깐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라면 토지라면 토지 표시, 건물하면 건물 표시 이런 얘기예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거,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이 갑구나 을구는 권리, 이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의 기본 개념을 보면 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항, 이게 바로 법률에 정한 등기사항이에요. 즉 이 등기부에 무엇인가를 기록해 줄 때 아무거나 기록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즉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거, 이 등기사항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등기사항으로 규정된 요거를 기록하는 게 등기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썼다. 뭘 썼냐? 일기를 썼어. 그럼 등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뭔가를 썼는데 보니까 부동산이 아닌 다른 내용을 썼어. 그럼 이거 등기가 아니지. 이렇게 부동산 등기란 요 부동산, 즉 부동산 속에는 이런 건물도 있지만 토지, 건물, 집합건물 같은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 이걸 등기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요 등기부라는 장부에, 요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게 등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 간단하지. 이렇게 딱 보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다. 기록이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기본적으로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권리 변동이 생겼다. A 소유 건물을 B에게 팔았다. 가장 일반적인 게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중에서 하나 예를 매매를 보면 법률행위 예. 매매를 했다. 그럼 물권 소유권이 이렇게 변동되는 과정은 자 먼저 계약을 하고 중동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생기지 않는다. 왜? 우리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요 물권, 여기서는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변동 내용,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돈을 다 주고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어도 내 게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와보면 그럼 언제 등기 효력이 생기느냐 이렇게 규정된 것은 등기법 6조 1항에 가면 접수 시기, 2항에 가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기 언제 즉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느냐 물어보면 등기를 다 마치면 이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접수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 10페이지 의에서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등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중에서는 세 가지 즉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 기능 중에 물권 변동이 성립 요건이다. 양가로 3번에 처분 요건이다. 양가로 4번에 대항 요건이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보다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성립 요건이라는 말은 무엇과 같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자, 대부분 이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자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 우리 민법 186조에서 규정했듯이 자 이때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냐? 성립 요건 내지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즉 자 물권 변동이 되려면 법률 행위를 해야 돼. 물권 조금 이따 이제 우리나라 등기 특징을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자 법률 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물권 행위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뭐라고? 물권 행위.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가 뭐냐 다 들었을 거예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 이상 의사표시가. 여긴 뭐야? 청약의 의사표시, 뭐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계약. 이거 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바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시방법인 등기.
공시방법 등기를 구비했을 때 비로소 물권 변동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하니까 요 등기까지가 뭐다? 이게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더 그러니까 제가 긴장해서 재채기가 자꾸 나와. 여러분들 저는 그 전혀 확진자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관리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을 먹어서 그게 우리 면역 기능을 높이는 그런 역할하고 세포의 당사슬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죠. 암 환자들이 먹으면서 회복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암이라는 것은 염증 상태 지속돼가지고 그게 아예 고질적으로 굳어져서 그게 아주 통증을 일으키고 변형된 세포가 막 재생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 본래의 세포의 건강을 회복하면 자기 치유력, 자연 치유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기고 나서 힘이 생겨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지만 자, 요까지가 뭐라고? 성립. 자, 우리 민법에서 요건이 성립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야. 자, 법률 조문들 가만히 보면 어디까지가 요건이고 요건이 충족이 되면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보다 요건이 되게 성립 요건이라는 거야. 그럼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뭐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등기가 요게 무슨 기능하는 성립 요건 역할을 했다. 따라서 성립 요건 이퀄 뭐라고? 효력 발생. 요건이 성립돼 효력이 생기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요 등기는 이렇게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요건 뭐냐? 이렇게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법률행위인 경우가 있지만 법률행위가 아닌 게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있죠. 이건 민법 어디?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민법 시간에 상속이나 공용징수, 수용, 판결,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 등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죠. 이때 만약 상속을 받았다. 이건 의사표시가 없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하고 아들하고 계약하자. 나 죽으니까 난 이거 너한테 주겠다. 넌 승낙해라. 우선 그 등기를 해라. 이러던가요? 그냥 사건이 발생한 거야. 사망이나 사건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 그 권리 능력의 존속 시기는 우리 민법에 뭐라고 규정됐죠?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어요.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그럼 사망하고 나면 이미 권리 능력자가 아니야. 권리 의미 귀속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권은 소유 귀속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물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상속인에게 등기 없이 넘어간다. 그 시차가 없이 공백이 없이 즉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등기를 안 했는데도 물권이 변동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상속 예를 든다면 이런 법률 규정 중에 상속의 경우는 분명히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닌데 의사표시 전혀 없어. 그런데 물권이 생겼어. 등기 안 했는데도. 그런데 얘는 여기서 상속은 등기를 하여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즉 처분을 위해서는 물권 변동 내역을 공시를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취득은 등기 필요 없었지만 처분하라면 자기 앞으로 물권 넘어왔다는 걸 공시하고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속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임차권 같은 거 보세요.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배웠어? 채권이라고 배웠어? 채권이야.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야.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즉 이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합치가 있으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들어가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등기 없이도 성립되고 효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권도 민법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도 임차권 등기 절차가 있어요. 그럼 등기하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서 요건 이제 채권이란 말을 이해를 해야지. 채권은 뭐다? 민법시험 배웠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대세적 권리가 아니고 대인적 권리. 특정인과 특정인간의 권리. 즉 임차인과 임대인 둘 사이만 권리지 지나간 사람한테 이 사람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권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이 빌딩 소유권을 나한테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소유권은 어느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대세적 권리라고 그래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채권에 불과하다. 그럼 이건 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나는 뭐예요?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럼 내가 돈 달라고 할 땐 누구한테 달라고 해? 채무자한테 청구를 해야 돼. 지금 빌려간 돈 하루 있다 준다 했으면 줘라 이러고 청구하는 거지. 그런데 옆 사람한테 빌려주고 달라고 지나가는 아저씨인데 어제 빌려준 돈 주세요? 그럼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아,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문제였다. 그런데 과연 등기할 수 있다 했는데 등기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등기했다는 건 공시가 됐다는 거예요. 공시했다는 것은 공개 표시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 부동산에만 등기를 보면 임차권이 등기됐다면 누구든지 이 부동산 임차권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한테 주장. 제3자. 제3자한테 자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제3자에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렇게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성립요건 내지 효력 발생요건이었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처분요건서의 역할하고 등기가 임차권 같은 채권의 경우도 이것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는 바로 주로 이렇게 효력 발생요건으로 하는 게 기본이지만 처분요건서의 등기도 있고 대항요건서의 등기도 있다. 그럼 이걸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임차권은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지.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매매 이렇게 법률행위는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지. 그런데 상속, 상속의 경우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틀리지.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아셨죠?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본 개념만 딱 포인트만 파악하면 돼. 복잡하게 시간을 가지고 많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기능에 관련된 간단한 체크를 봤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 뭐냐? 이걸 보는데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을 한번 보자. 특징. 특징을 보려면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해서 보세요. 자 물권 변동이 생긴다면 이렇게 자 이걸 A가 B한테 팔았다. 그럼 이 판 사람을 민법 시간 뭐라고 배웁니까? 매도인, 산 사람을 매수인. 법령의 종류는 맞지만 그중에 매매, 유상계약의 전형인 매매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요 법률행위니 요 계약 이행이나 이런 관련된 거, 이행에 관련된 거 또 중간에 불이행이 됐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전부 다 실체법, 민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이행이 다 끝났어. 법령이 이행 다 끝났어. 그러면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과정이 등기하는 절차다. 그럼 그 등기한 절차 관련돼서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판 사람은 우리 매도인이라 했죠? 산 사람은 매수인이라 했죠? 근데 등기에 오면 용어가 달라져요.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을, 매도인을 등기법에 오면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등기 의무자.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보면 반드시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드시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무사나 이런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금방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개념이 낯설다는 거예요. 낯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신청서 양식이 이 차게 있나 좀 잠깐 보고요. 양식이 있으면 좋지만 신청서 양식에 야 85페이지에 보면 신청서 양식이 나오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런 등기 양식이라 간단한 양식이 나와요. 그럼 맨 밑에 보세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 표현이 보이지. 그럼 항상 상대방이 있으면 의무자 권리자가 나와. 이건 뭐 매도인만이 의무자 이건 고정된 개념이 아니야. 항상 변동돼. 예를 들어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지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이지만 만약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매매로 인한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매수인이 다시 의무자로 또 바뀌는 거예요. 권리자이면 수시로 바뀌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법령이 다 끝났다는 거.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매매다. 그럼 여기 이행된 것은 바로 전부 다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예를 든다면 뭐 잔금을 지급한다.
이런 걸 예를 든다면 요까지 계약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10% 정도 계약금을 거는 게 관행이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그다음에 잔금을 다 지급했다. 잔금을 다 지급했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그래. 채권행위. 왜냐? 이행 문제 남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하면 채권행위. 그러나 잔금을 지급하면 이게 물권행위가 돼. 그래서 요 두 가지 채권행위, 물권행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이 생기려면 뭐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해야만 된다. 이게 바로 이 공시방법까지 갖춰놔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등기하는 과정이 뭐냐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이해하면 금방 끝납니다. 자 등기를 하면 어디로 가냐? 등기를 어디로 가야 돼? 시청에 갑니까? 등기소에 갑니까? 아, 등기소. 이 등기소는 어디? 사법부 소속의 말단기관이다. 사법부. 법원이 말단기관이야. 법원에서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시켜준 기관이야. 그러면 이 등기소에는 가면 뭐가 있느냐? 등기관이 있고 이 등기부가 있다. 자,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소에 등기관이 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이걸 기록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등기부 구성 표제부 갑골로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 소유권이 변동생이라면 어디? 갑구에서. 소유권이 변동될 때 갑구에 새로운 등기권자를 기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절차가 먼저 등기해주세요.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 신청. 그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즉 이 등기 절차의 계시, 등기소에서 이 등기를 시작하는 계기는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신청에 의해서 시작되거나 또는 대등한 지위는 뭐라고 했어? 촉탁. 관공서. 주체가 관공 촉탁이라는 말 썼고 예외적으로 이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으로. 법률에 규정했을 때 직권하는 경우도 있고 이 신청 과정에서 명령에 의해서 등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즉 등기 절차 시작되는 계기는 네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게 뭐다? 신청을 해야 돼. 신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매매 계약을 했다. 잔금 다 지급했어.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쫓아와서 갖다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는 뭐라고? 가지고 가, 자기들이 가서 등기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돼. 신청 행위가 있어야 돼. 신청 행위가. 그럼 신청을 하면 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여기서 이걸 접수해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를 해줘. 실행. 실행하고 등기가 끝나면 등기필 정보를 준다든가 각종 통지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가 됐고 여기 딱 이상이 없다고 식별 각 등기관이 다 검토한다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식별 부호를 딱 기록해주면 등기는 끝나는 거예요. 마친다는 거예요. 등기에 등기부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물권 변동 생겼어. 그럼 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우리나라 등기 특징을 보자는 거예요. 첫째 우리 오늘 나눈 프린트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간단하게만 봐도 전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첫째 보세요. 거기 등기 접수 시기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6조 1항이랑 중용권과 그대로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6조 1항에 하면 등기 신청은 대본 규칙 주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즉 등기부야 이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은 지금은 등기부가 다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신청 정보가 저장된 순간 접수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제2항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다 끝내면 마친 경우 이 마친 경우라는 것은 기록을 다 확인하고 식별구 요건 내가 확인했다라고 그 등기를 실행한 등기관이 자기한테 주어진 식별부호를 기록하면 등기가 끝나는 거예요. 마친 경우 등기는 언제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한 때 요 효력 발생 시기가 명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참고로 등기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어딜 잠깐 눈으로만 보냐면 54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토지등기부 55페이지 그러면 건물등기부 56페이지는 집합건물 아파트 등기부 양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기본적인 게 다 어떤 거다? 54페이지면 토지등기부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건물도 표제부 갑구 을구 똑같지?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도 표제부 갑골은 똑같은데 이런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씩 나와요. 뭐가 나와? 1동 전체의 표제부가 나오고 57페이지 넘어가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표제부가 두 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즉 아파트 전체 전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시가 나오고 그 몇 호냐? 그 구분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이렇게 두 개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 건물 등기부의 특징이 표제부가 일단 1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이 표제부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갑굴은 똑같아. 갑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럼 다시 54페이지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시면 토지 등기부 양식을 간단히 봤더니 지금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거기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순위번호 1 이렇게 나왔지? 이건 전산 등기 맨 위에 쓸 때 1번부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이라는 것은 종전에 카드식 등기에서 옮겨 적을 때 종전 카드식 등기에서 옮겨 적을 때 2번 했던 것이 이제 1번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등기 목적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다. 근데 보세요. 접수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접수했다. 접수 날짜가 있어 없어. 이게 접수한 날짜야. 등기를 마치면 요 날짜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접수번호 제 몇 호 이걸 접수번호라고 그래요. 접수번호는 권리의 순위를 판별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슨 순위를 판단한다고? 권리 순위. 그러면 권리와 관련 없으면 접수번호가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접수번호는 권리와 무관할 땐 별 역할 못해.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 권리와 관련 있어 없어? 권리와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접수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군 얼굴은 권리지. 그럼 권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빠르냐? 뭐 저당권자 10명이다. 그럼 누가 더 우선권이냐 따지려면 접수 번호가 앞선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권리 등기 관련해서 즉 갑구나 을구에선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접수 번호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접수 번호가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오늘 2020년 2월 20 오늘 6일입니까? 오늘 등기를 같은 부동산에 접수했는데 저당권이 10개 들어왔어. 근데 접수번호가 다 달라. 그럼 누가 우선이냐? 날은 26일 똑같은데 1번부터 10번까지 예를 들어서 101번부터 110번까지 있다. 그럼 101번이 제일 앞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부동산 경매에 들어갈 때 접수번호 순서대로 물권의 순위가 정해지니까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순서로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수번호가 기록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즉 계약일자 원인은 계약일자를 쓰는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서 보면 소유자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주소를 쓰고 이렇게 써줬죠. 그럼 지금은 주소는 전부 다 도로명 주소로 표기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여기에 거래 가액도 다 등기됩니다. 알았어요? 이건 옛날 날짜 98년도니까 이런 게 없지만 신고한 거래 신고한 거래가 지금 거래 신고가 지금 30일로 중개사법 시간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죠? 예, 그것도 이제 예, 매매 무슨 뭐 법령이 하게 되면 매매 같은 경우 예, 매매의 경우는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종례 일반적으로 60일로 했을 땐 좀 편했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양보하면 문제 없는데 양보할 수 없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 뭐냐면 연말까지 양도세 관련돼서 매도인은 나는 12월까지 반드시 매매가 돼야 된다라고 해놓는데 나중에 등기는 2월달에 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자기는 상관없는 매도인 입장에서 만약 계약일자를 다음 해로 바꿔버리면 문제 생겨. 막 그 양도세 엄청나게 차이가 커진다. 그럴 땐 바꿀 수 없어. 양보 못해. 그래서 전에 그 공인중개협회에 지부장하시던 분이 이런 토지 매매 관련해서 한번 저한테 상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서로 특별히 이해다툼이 없으면 합의해서 해제하고 다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 같은 경우 이런 양도세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도저히 양보 못한다면 나중에 중개사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거래신고 잘못했다든가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30일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등기 관련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로 하다 보면 웬만하면 30일 넘어갔으면 계약 해제하고 다시 해도 돼요. 서류상으로. 그리고 거래 신고해놨어도 만약에 날짜를 예를 들어서 60일 잔금일자 넓게 잡아놨어 길게 잡아놨어도 신고만 해놓으면 된다는 거지 그게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신고는 30일 내에 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날짜가 변동된 것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매매는 장기 물자 한 달 정도 평균 잡는데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 한 두 달로 잡을 때도 있고 더 늦게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일 바뀌면서 문제 생겼으니까 2월부터 이제 저희 시스템상 그렇게 다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골자미 기타 사항란에 이제 지금은 매매 거래 가액이 기록된다. 만약 금 1억 원이다 그럼 1억 써줘야 돼요. 여기다 매매 거래 가액이 얼마였다 이게 딱 나와요. 여기가 을군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똑같이 뭐 근저당권 설정 접수일자와 등기원인과 그 다음에 골자미 기타 사항란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똑같아. 다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 씁니다.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실제 어떤 사람은 나는 1억밖에 안 빌렸는데 왜 1억 2천입니까? 따진 사람이 있는데 실제 1억을 빌렸어도 은행에서는 포괄적인 담보를 했기 때문에 이자도 안 낼 수 있고 집행비용도 증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더 올려잡아요. 그래서 1금융은 120% 정도 잡아요. 1억 빌리면 1억 2천. 2금융 140% 잡아버려요. 130이나 140. 사채업자는 한 2배, 3배로 올려놔. 알았습니까? 그렇게 이러한 그래서 이걸 채권액이라고 하냐고 뭐라고 한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한 거예요. 일반 저당권은 뭐야? 채권액이지. 근데 채권 이 근저당이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등기비 이렇게 기록되는 게 등기다. 그러면 자, 먼저 특징. 우리나라 등기 특징을 보자. 첫째, 이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등기 편성. 이 등기부가 편성된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즉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는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개수만큼 등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소유자 중심으로 등기를 만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부동산 세 개를 가지고 있어. 물적 편성주의는 등기부를 몇 개 만들어야 돼? 세 개. 인적 편성주의 한 사람이니까 하나. 이런 얘기야.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대로 어떤 서류만 편철하는 방법식을 얘기합니다. 연대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되는 순서대로라는 의미야. 미국의 리코딩 시스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등기부 편성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거 말하면 됩니다. 물적 편성주의. 자, 물적 편성주의 취하고 있다. 이걸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프린트물 옆에 놓고 보세요. 자, 물적 편성주의란 한 필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즉 부동산 하나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하나면 부동산 하나면 등기부 하나 만드는데 등기부는 세트 양식이 표제부, 갑과 을과 한 세트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니까 반드시 표제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소유자도 없는 등기부는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을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있으면 기록과 없으면 기록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만 있고 을구는 없는 등기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에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특수하게 구분 건물, 집합 건물에 가면 이제 갑구가 없는, 갑구 자체 없고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 등장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표제부만 있고 갑구 을구가 없어요. 아파트 관실, 노인정 이런 것들은 갑구 을구 쓸 필요 없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나타나.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걸 정확히 알면 돼.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요 1부동산 1등기로의 원칙을 말한다. 우리는 인적 편성이 아니고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고 또 연대적 편성도 아니고 물적 편성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등기 편성 문제 봤어요. 그 다음에 요 신청 단계에서 보자. 신청 단계 특징이 뭐냐? 등기 신청하려면 자 신청 단계에서는 첫째 특징이 공동 신청 원칙.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이라는 뭐 이렇게 권리자와 의무자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권리자와 의무자. 상대방이 없으면 항상 단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는데 여기 상속인이 4명 있어. A, B, C, D. 이 사람이 사망해서 이 상속을 받았어. 등결을 갔습니다. 4명이 갔습니다. 뭐냐?
단독 신청이요. 왜 단독 신청입니까?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건 취득한 사람이야. 그러면 의무자 있어 없어? 없잖아. 죽었잖아. 이쪽만 있지. 어느 한쪽만 있으면 다 뭐다? 단독 신청. 알았어요? 물권 변동에서 상대방이 존재해야 돼. 즉 법률 행위했을 때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른 규정은 상대방이 없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없어. 여기서 매도의 의사표시 뭐 매수 이게 없잖아.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변동됐으니까 이 사람이 상속 등기할 땐 어느 일방만이 가니까 다 뭐다?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원칙은 뭐다?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이란 건 뭐야? 등기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동 신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은 누가 중요하다 했지? 권리자 의무자 중에서 전에 다 얘기해줬죠. 입문 과정에서 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무자가 중요한 거. 의무자 매도인 여기서 누구 매도인 같은 이 사람이 중요한 거. 등기 누가 볼 때? 등기관이 볼 때. 알았어요? 실제 자기 돈 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등기관 입장에선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사람 이 사람의 진위를 파악해야 돼. 이 사람은 아무런 불만이 없어. 등기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부동산을 뺏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불러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볼 심사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신청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단독신청 예외. 둘 다 신청입니다. 이건 예외로 본다. 성질상 이 단독은 성질상 의무자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상속 등기라든가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가 건물 증축했다든가 지목을 바꿨다든가 이런 물권 변동이 안 생기잖아. 상대방이 없어. 그때 어쩔 수 없이 단독 신청합니다. 또 분쟁이 생겨서 판결 받았다. 그럼 상대방 협조 안 하면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단독 신청은 예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방법을 놓고 보면 물론 신청할 땐 구두 신청이라는 건 없어요. 구두 등기소에 관련해서는 구두는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 서면 이 신청 중에서도 공동을 신청하는데 서면 신청주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자신청. 그래서 이 방법을 놓고 보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방문 신청이라고 방문. 찾아가서 서류를 내야 돼, 서류. 이때 서면을 내야 돼. 찾아가서 구두로 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KBS 유명한 방송 아나운서가 자기가 부동산 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방송을 해도 등기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해서 벙어리가 가서 서류만 던져주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얘기야, 서면. 양식했다는 서류 갖다 내야 돼.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돼, 찾아. 우편물로 되겠어 안 됐어? 우편 등기 우편을 보행했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서류가 방문해서 그럼 직접 찾아가는 것만 있냐. 자 은행도 직접 은행 찾아가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이 또 등장했다. 요즘에 새로운 방식 계속 나오니까 그럼 등기도 자 이렇게 전자신청 제도를 도입됐다. 방법을 이 전자신청이란 것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신청 즉 인터넷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전자 신청 제도. 이게 도입됐어.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 예외란 게 없어. 병렬적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제도가 병렬적으로 규정됐다. 방법을 놓고 보니까 참고로 여러분 책을 어딜 잠깐 보시냐면 한 70 이 책에서는 79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79페이지 보시면 신청 방식 전자신청이라는 걸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그래서 전자신청 이런 말 썼죠. 찾아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이 좀 어색한 것뿐이야. 전산정보처리 조직 이 조직이란 말이 뭐 깍두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스템이라고 했지. 그냥 시스템을 우리말 번역하다 보니까 뭐 조직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그래서 어색한 거야. 영어를 그대로 요즘 뭐 저기 우리 페로사이드 그 뭐야 그 기생충 관련해서 통역을 누가 잘한다고 샤론체에서 유명하더만. 근데 그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이렇게 통역사를 못 따라간대요. 아주 통역도 잘하죠. 타고난 재능이 있는 분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거의 비슷한 어감을 갖도록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것도 뭐 자동으로 하자마자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드뭅니다. 자기도 그런 업계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깊고 또 그 나라나 이쪽 나라 양쪽 나라의 어떤 그
어떤 그 풍습까지도 다 익히고 있는 사람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인들 와도 우리나라 말 익혔다 하더라도 그대로 전달이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 말 어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시스템을 저 언어 번역기에 넣으니까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한 등기 신청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받고 신청하게 되면 등기관은 여기서 등기소에 등기관 이걸 접수해 가지고 이제 심사한다. 심사. 그래서 심사하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 그럼 심사. 심사 단계의 특징이 나온다. 요 심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지적에서는 5대 이념 중에 국공영 실직이라고 했지? 지적은 지적 공무원들 실질적 심사주의. 실체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봅니다. 따라서 지적 측량적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경계 조합 면적 정확히 제보해야 되고 검사까지 해서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지목이다 그러면 토지 용도가 바뀌었는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돼. 이게 바로 실질적 심사하는 거야. 그런데 등기관들은 어떠냐? 출근하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랬지? 등기관들은 특징이 등기부 특징이 뭐라고 아까 신청이니까 신청 없으면 등기 안 해줘. 그래서 오늘 여기 조치원 등기소 세종 등기소에서 만약에 등기관이 코로나니까 오늘 나가지 말까 하다 억지로 나왔어. 마스크 쓰고 나와서 출근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행히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뭐야 굉장히 열심히 근무 간다 있잖아. 신청을 안 하면 그 사람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청에서 개시된다. 그리고 심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 쫓아가서 당사자 물어보고 불러다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매매계약이 사시냐 이런 거 묻지도 안 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식적 심사. 이게 특징이야.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등기 특징이 지적은 실질이었지만 등기는 거꾸로 형식적 심사 바뀌어.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자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됩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차적 적법성 요것만 갖추면 돼. 실체 관계 따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반면 여기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뭐냐?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다면 이것은 절차적 적법성만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아가서 실체적 적법성까지도 모두 구비해야 돼. 이래야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절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실체적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 중 더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다? 실질 심사가 더 좋은 거예요. 실체만 따져봐야 되니까. 그럼 부실 등기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장단점을 이해하면 금방 문제를 알 수 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 장점은 신속성.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장점 뭐냐? 이건 뭐예요? 진정성, 정확성. 진정성이 보장된다. 이런 장점이에요. 반면에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는 장단점이 서로 반대로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즉 형식적 심사주의는 장점 신속적인데 단점 뭐야? 절차가 지연돼.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아 참 신속. 아 잘못 얘기했어. 여기 진정성이 담보할 수 잘못 얘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빠르긴 빠른데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는 우리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서류만 맞으면 등기해줘 버리니까. 근데 거꾸로 이 실질적 심사주의는 진정성 보장은 좋아. 진위에 따라 또 실청에 부합되는 등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 이거 지연돼 이게. 시간 지연돼. 오래 걸려. 지연. 그래서 이거 뭐가 안 된다? 신속성이 져야 된다는 거야. 신속성은 져야 되는 거지. 등기 한 번을 하면 한 3, 4개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제대로 된 등기가 나오니까. 좋긴 좋은데. 한국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빨리빨리. 오늘 딱 했으면 빨리 해줘요. 늦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우리나라 속성상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참 견딜 수 없는 거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가만히 떨어져서 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다 채택할 수는 없는데 현재의 인력이나 구조 봤을 때 우리는 신속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건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선 절차적 적법성이라는 것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건을 딱 갖춰내면 등기 그것만 보면 그 등기하면 서류상 하자만 없다 그러면 등기관 잘못이 없어요. 위조된 문서를 내서 누가 봐도 그건 위조 문서인지 알 수가 없어. 인감증이 정확히 갖다 놨어. 그럼 근데 딱 봤을 때 눈에 띄게 조잡해. 그런 경우 의심해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등기관 잘못은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가 실제 파는 게 아니야. 여기 채권자도 이걸 집행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야 나는 저 거래 잘못하다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 날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 내 친구 이름 일단 돌려놓자. 매매계약 체결하자. 해놓고선 매매하고 서류 계약서 가져갔지? 신청 그대로 써줬지? 세금 다 냈지? 등기 신청해. 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줘야 돼. 거절할 명분이 없는 거야 등기관은. 너희들 짜고 온 건데 할 수가 없어. 알 수도 없고. 알았어도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 등기관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사상의 특징 뭐라고? 형식적 심사죠. 체크했죠? 그 다음에 자 물권 변동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자, 그럼 등기라면 여기서 아까 등기라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지? 언제?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물권 변동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외국의 선진국의 우리 어떤 법률을 도입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일 합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일본은 재빠르게 개항하고 서구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일본의 특징이 뭐야? 베끼기를 잘하는 거죠. 모방의 천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유능한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봤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젊은이들 유능한 젊은이들 선발해서 유럽의 문물 막 그런 쪽 그 당시 선진화됐던 나라들이니까 그런 법 제도 문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다 유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디의 법률 제도를 도입했냐 그 당시 제일 법 체계를 빨리 정비한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륙이라고 그래. 그럼 그건 뭐하고 비교냐? 섬나라와 비교한 거야. 섬나라 어디야? 영국. 대륙은 이쪽 프랑스, 독일 쪽 그쪽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크게 그 우리 영미법 계통은 우리 서양의 법은 영국, 미국 중심으로 한 영미법 국가냐 아니면 대륙법 국가에 나눠지는 거예요. 차이가 거기 영미법은 판례 위주, 대륙법은 성문법, 즉 법률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태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왜 프랑스가 발달했느냐? 이 대륙 중에서는 제일 발달한 벌써 영국이 벌써 혁명이 더 먼저 일어났었어 영국은. 그런데 대륙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란 말 들어봤잖아. 프랑스 혁명이란 게 뭐냐면 옛날에는 왕정, 왕이 인치, 그 개인이 다시 사람이 다시 된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왕을 전부 다 처형을 하고 그럼 누가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일정한 법률을 만들어 그거 가지고 다스리자. 그 법을 가지고 다스려. 이렇게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이 제일 먼저 정비된 게 나폴레옹 법전을 비롯해서 프랑스에서 법전이 제일 먼저 정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큰 차이는 없지만 비슷하게 갔지만 프랑스 제일 먼저 이런 현대적 오늘날과 같은 법 체계를 완비하니까 일본이 프랑스 법을 모방에다가 자기네 민법을 만들었어. 근데 불행히도 그때 우리나라 뭐가 됐다? 일본이 식민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시대는 일본 민법이 조선, 이 조선반도 의용, 여기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법 체계를 볼 때 여기 물권 변동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우리 대륙법인 독일과 프랑스 법 체계가 어떻게 다르냐면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독일법과 이걸 독법주의라고 그래. 프랑스법 불법주의. 이 대립 체계가 똑같이 성문법인데 차이가 있어.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합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다르지만 언어만 놓고 보세요. 독일어가 더 딱딱하고 분명하던가 프랑스어가 딱딱하고 딱 분명하던가. 그렇죠. 우리 딱 들어볼 때 독일어 딱딱딱 끊어지고 막 그냥 그러잖아. 딱딱하자. 그런데 프랑스는 비음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의식이 차이가 있어. 독일 사람들은 법률 행위로 난 물권의 이거 저 아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뭐라 그래서 물권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분명하지 않다. 의사표시만 있으니까.
의사표시 합치만 있어. 그러면 물권이라는 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알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하려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라. 이게 뭐야? 공시 방법. 여기에 공시 방법. 이게 바로 등기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하면 비로소 물권 변동이 뭐가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들은 우리끼리 의사의 합치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굳이 요것처럼 공시 방법을 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이거 공시만 갖추면 비로소 뭐가 된다고 얘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 뭐가 생긴다? 효력. 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등기를 안 했는데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겼다. 이런 얘기. 변동이 돼버려. 다만 이건 누구? 당사자가 안 해는. 알았어요? 차이가 있죠. 독일법 태도는 어떻다고? 법률행위하고 등기까지 구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갖춰야만 물권 변동이 생겨. 그래서 여기까지 프랑스 저기 독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요거를 물권 변동이 되는 성립 요건이다. 요건이 여기까지다. 알았어요? 성립 요건. 그 성립 요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효력 발생 요건 같다 했잖아. 요건이 성립되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만 있었으면 즉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걸 의사주의라고 그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자기들끼리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제3자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도 꼭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도 등기를 해요. 그런데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공시 방법인 등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들에서 이 등기는 제3자에게 당사자 이 제3자에게 주장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하려고 등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들끼리는 등기 필요 없는데 제3자한테 대항하라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이건 당사자가 제3자 나누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즉 요 등기라는 형식만 구비하면 된다. 공시방법 이걸 그래서 뭐라고? 형식주의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독일법을 뭐라고 하냐면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프랑스법을 뭐라고? 의사주의. 얘들은 뭐라고 하냐? 등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제3자한 대항하기 위한 거니까 대항요건주의. 얘를 대항요건주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근데 처음에 이 대륙법, 이 성문법을 받아들일 때 일본이 뭘 받아들였다? 일본이 이걸 받아들인 일본이.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우리 민법도 이대로 갔었어요. 일본 민법을 썼었으니까 일제시대. 그러다 해방이 됐어. 1940년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망하고 갔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이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죽어도 싫어. 그러니까 일본이 했던 건 다 싫지? 그러니까 일본이 했던 건 안 따라가려고 그래. 어디 걸 따라갔을 것 같아? 독일. 이걸 계속 온 거야, 이거 한국. 그래서 한국은 독일법을 계속하다가 우리 민법을 만든 거야. 이걸 모태로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은 100년 전쟁. 여기 계속 싸웠지, 이웃끼리. 우리도 한국, 일본 계속 싸우는 거야, 이웃끼리. 그럼 쟤도 또 차별해. 그래서 일본이 간 거 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기질에 맞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 기질은 독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주 다 잘났어. 똑 부러져. 너무 다 잘나가지고. 그래서 통일이 잘 안 돼. 독일도 그랬어요. 너무 독일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 옛날에는 란트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우리 충청남도로 하나의 주 있어. 란트. 그 각 하나가 독립된 지역 국가하고 똑같았어. 전체를 통일 못 시켜. 지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독일은 그 통일을 못 시켜서 그래서 독일이 힘을 못 썼어요. 프랑스는 맨날 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비스마르크라는 말, 이런 말 들어봤잖아. 그 사람이 독일 통일을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다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막 다 나눠져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끼리. 근데 이걸 통일시키려면 힘으로밖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 철혈제사라고 그래. 힘으로 그냥
딱 통일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독일이 힘을 엄청나게 생기,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다 독일이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되고 나니까 힘이 엄청나게 커졌던 건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겠죠. 유대인도 엄청나게 학살하고. 근데 이렇게 독일법과 프랑스법이 이 대립이 있었다는 거. 요 특징은 독일 사람들은 법률행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시방법인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등기란 형식까지 구비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 필요하냐, 우리끼리 의사합치만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의사합치만 있으면 된다. 물권행위만 하면 뭐가 돼? 등기 안 했는데 우리끼리 물권 변동이 생겼어. 자기들끼리. 근데 제3자는 모르잖아. 근데 제3자한테 이게 저 사람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등기해. 이런 얘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우린 일본이 이거 프랑스법을 모방에다 자기 난민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즉 한인합방이 되고 나서 이걸 의용하다가 해방되고 우리는 현재는 요 독일 민법을 개수해다 우리 민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물권 변동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면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내지는 독법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할까요? 이게 좀 몇 개 더 이어서 여기까지 물권 변동에 대한 특징까지 봤고요. 몇 가지 간단히 더 볼 게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